이모 삼촌들 이제 루블리 첫 이유식 먹을 거예요. 이제 블리가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이제는 여기서 안전벨트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일단은 이유식을 먹이고 안전벨트를 혼자 앉아있을 때는 꼭 착용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 일어나네요. 다리에 이제 힘이 생겨서. 루블리 먹을 준비 됐나요? 네? 그렇게 자꾸 일어나실 거예요? 네? 아니에요? 알았어요. 이제 맘마 먹어보자. 알았지? 뿅! 이제 이유식을 먹어보겠습니다. 아드! 원래 쌀밥에 잡곡, 쌀밥 50% 잡곡 50% 해주는데 재료가 똑 떨어졌네요. 일단 오후에 오트밀이랑 이제 루블리가 퀴노아를 한번 먹여보려고 해요. 엄마 거예요. 루블리 좋아하는 소고기? 소고기? 맛있지. 냠냠냠냠 냠냠냠냠. 지금까지 먹여본 큐브 이유식 중에서 가장 반응이 안 좋았던 게 양배추, 그리고 조금 덜 좋아하는 게 양파. 그치만 뭐 뱉거나 하진 않아요. 인상이 좀 안 좋고. 근데 오늘은 또 메뉴 중에 양배추가 있어요. 양배추?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양배추? 어때? 맛이 어때? 맛이 없어? 그래도 양배추 먹어야지 건강한 거야. 그치, 루블리? 그렇게 뱉으면 안 되지. 뿌뿌뿌, 엄마 밥 먹을 때 뿌뿌뿌 하면 뚜두두 뛰어. 이모 삼촌들 이거 보세요. 이게 7개월이 되니 이게 일상이랍니다. 이유식 먹을 때. 엄마가 닦아줄게, 알았지? 브로콜리? 브로콜리가 위로 가버렸네? 뜨거워? 후후 불어. 맛있지? 아! 맛있지? 밥에 소고기 넣어줄게. 아! 어때? 맛있어? 냠냠냠냠. 소고기. 루블리가 좋아하는 소고기. 루블리가 좋아하는 양배추. 양배추 잘 먹어야 돼. 알았지? 냠냠냠냠 해야지. 푸 하면 엄마가 다 떨어진다고 했죠? 이건 브로콜리야. 루블리야. 아. 아이고. 브로콜리인데. 아이고 이거 봐. 후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나오지? 엄마가 닦아줄게. 뭐 삼촌들 지금은 점심 이유식 시간이에요. 점심 이유식을 먹여보려고 합니다. 루블리 이모 삼촌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짝짝꿍 짝짝꿍. 엄마 먹어보자. 루블리 점심 메뉴예요. 쌀 30, 그리고 오트밀 30, 당근은 조금 많이 해서 20g, 그리고 달걀 15g, 애호박 15, 그리고 사과 20g 이렇게 해서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을 한번 핑거푸드로 줘보려고 이렇게 얇게 쪄봤어요. 일단 먹여볼게요. 점심 이유식 먹자. 물 조금.
따뜻한 물이야. 아이고. 이렇게 요즘에 이유식 먹을 때 일어나더라고요. 다리 힘이 생겨서. 아그 맛있다, 그치? 아이고, 물. 하나 먹자. 자, 쌀. 맛있다. 정말 맛있지. 보시면 루블리가 지금 먹는 쌀죽인데 입자감 보세요. 굉장히 입자감을 많이 높인 상태예요. 거의 살짝 갈았어요. 거의 안 갈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잘 먹습니다. 아, 쌀도 이렇게 잘 먹어. 잘 먹죠? 이모 삼촌들 저 잘 먹죠? 그래. 그만 일어나고 이모 삼촌들 얼굴 안 보이겠다. 앉으세요. 옳지. 다음에 엄마가 방금 만든 오트밀. 오트밀도 퀵 오트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5분도 안 끓였던 것 같아요. 정말 순식간에 만든 오트밀이고 갈지도 않았어요. 먹여볼게요. 아, 오트밀? 맛있지. 아, 그 오트밀 정말 고소하지? 그 다음 점심 메뉴는 계란. 메뉴 소개에서 빠뜨렸는데 이렇게 계란. 계란도 루블리는 알러지 테스트가 다 끝난 상태이고, 아이고, 계란 흰자 노른자 동시에 알러지 테스트 같이 했어요. 근데 아무 이상 없었고 너무 잘 먹습니다. 계란도 먹고 계란 다음에 애호박을 먹어볼까? 와, 달콤달콤 연두색 애호박? 아그, 너무 잘 먹네. 엄마가 방금 만든 당근 맛은 어떨까? 한번 먹어볼까? 주황주황 당근. 아이쿠! 멋있지? 응, 여기 묻었어? 아이쿠! 너무 잘 먹네. 응? 응? 그만 이혼하세요, 공주님. 응. 이모 삼촌도 예쁜 얼굴 안 보여요. 아! 아, 계란. 아. 저는 토핑 이유식 만들 때, 큐브 만들 때 이 책을 참고하고 있어요. 식단은 트니 이유식 식단을 참고하고 있고, 다음에 삐뽀삐뽀 119 책도 참고를 하면서 또 이 책도 총 3권을 네. 있고 지금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고 있습니다. 루블리는 5개월부터 이유식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빠른 기간 내에 입자감도 높여졌고 그 다음에 이유식 횟수도 3끼로 금방 늘렸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유식을 단 한 번도 남긴 적이 없습니다. 그치, 루블리. 유식 너무 잘 먹지. 루블리가 좋아하는 계란 먹어볼까? 여기 나왔어. 엄마가 이렇게 닦아줄게. 그렇지. 오, 맛있다. 이모 삼촌들은 점심 드셨어요? 시간이 2시 반이니까 점심 드셨겠죠? 그치? 루블리는 낮잠을 길게 자고 일어나서 이제 점심 먹어요, 이모 삼촌들. 깡총깡총 토끼가 좋아하는 당근 우리 루블리도 좋아하지요, 그치?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너무 잘 먹네.
오트밀 고소고소한 오트밀 너무 맛있지. 지금 바로 옆에 있어서 보여드리는데 리블리 오트밀에 요거 먹고 있어요. 요거 벌써 세 통째 먹나? 그런데 처음에는 쿠팡에서 주문했다가 지금 마켓컬리에도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장은 모든 장은 마켓컬리를 보고 있어서 마켓컬리에서 장을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켓컬리에서 시켰습니다. 자, 계란을 먹어볼까? 계란도 이렇게 잘 먹어, 그치? 레벌리 최고. 계란 뻑뻑하니까 애호박으로 촉촉하게. 정말 맛있다, 그치? 또 이혼했어요. 이유식 하기 전이시라면 이거 꼭 준비하세요. 마더케이 드라이 티슈거든요. 이거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유식 먹고 닦아줘야 되는데 물티슈로 닦기에는 또 피부에 또 자극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일반 휴지로 닦기에도 좀 그래서 저 건티슈를 사서 물에 적셔서 이유식 먹고 입 주변을 닦아주고 있습니다. 여기 흘렸네. 맛있지? 너무 맛있다. 그치? 아, 어때? 정말 맛있네. 루블리가 좋아하는 계란? 에어박이 갑니다. 슝. 우와, 촉촉한 에어박이다. 깡충깡충깡충깡충 같네. 당근이, 그치? 당근이 도끼처럼 깡충깡충 났네. 슝. 밥이 비행기를 타고 슝. 당근도 함께 슝. 깡충깡충. 아, 짝짝꿍. 이모 삼촌들 짝짝꿍 짝짝꿍. 아빠 이겨라, 아빠 이겨라, 경기 이겨라. 왜냐하면 지금 남편이 오늘 야구 경기를 하러 갔는데 이겼으면 하네요. 아빠 이겨라, 아빠 이겨라, 쭉쭉끈 쭉쭉끈. 아빠 이겨라, 아빠 이겨라. 하게 잘한다. 아빠 이겨라, 아빠 화이팅. 아빠 팀 이겨라, 짝짝꿍 짝짝꿍. 아빠 팀 이겨라, 짝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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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꿍. 아빠 이겨라, 아빠 이겨라. 깐총깐총 토끼가 좋아하는 당근. 아빠 이겨라, 아빠 이겨라, 짝짝꿍 짝짝꿍. 아가 잘한다, 아가 잘한다, 아가 너무 잘한다. 당근 받다. 제가 아까 당근을 이제 큐브를 만들다가 잘게 이렇게 쪄봤거든요. 한번 핑거푸드로 줘볼게요. 잘 먹는지. 당근? 이게 뭐야? 당근이지. 리블리 먹어볼까? 아, 그 잘 먹네? 이게 뭐야? 응? 아구 잘 먹네? 응. 너무 잘 먹네? 아이고, 떨어졌어. 이렇게 씹었구나. 여기 자꾸 먹어봐. 어떻게 먹을 거야? 이렇게? 이거. 엄마 잡아줄게. 옳지,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근데 저는 사실 핑거푸드를 주기 좀 사실 아직까지는 좀 겁이 나요. 혹시나 덩어리가 넘어가서 목에 걸릴까봐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준 적은 없는데 이제 블리가 며칠 후면 곧 8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8개월부터는 아기 수저도 직접 지어줘야 한다고 해서 물론 지금까지도 틈틈이 조금씩 연습은 했지만 조금씩 조심스럽게 시도는 해보려고요. 짝짝꿍 짝짝꿍 아기 잘한다. 짝짝꿍 짝짝꿍 당근 어때? 당근 정말 맛있지? 느낌은 어때? 말랑말랑하지? 당근이 원래는 당근은 딱딱해 단단한데 이렇게 찌니까 말랑말랑해진 거야. 냠냠냠냠 맛있어요? 아니에요? 이제 러블리 이유식은 다 먹었고요. 이제 사과만 남았습니다. 저 당근을 조금 먹고 나면 사과 줄게. 맛있어? 너무 맛있지? 아이고 잘 씹어먹네. 아이고 도리도리도해 지금. 이모 쌤쌤들 도리도리도리도리 해보세요. 즐거워요. 그래. 잘 먹네? 아이고. 여블리가 직접 먹어봐. 야, 짝퉁짝퉁이에요. 잘 먹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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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해. 아이고. 아이고. 당근 맛있어. 뭐 조금 더 길게 해줘야겠다. 그치? 사과 F. 어때? 사과 정말 맛있지? 사과 F. 그리고 사과는 저 변비에 정말 최고예요. 아기들 변비 있으시면 뭐 분유나 뭐 물을 조금 더 많이 줘서 수분 섭취를 해줘도 되지만 이 사과도 진짜 정말 좋아요. 맛있어. 이제 조금 먹을까? 오우 잘 먹었다. 엘리베이터 탔어요. 산책 한 바퀴를 하고 올 생각입니다. 집 앞 빵집에서 샌드위치를 사서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롤리는 아직 코고 자는 중입니다. 오늘 날씨는 되게 나름 선선하네요.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그런지 산책하기 너무 좋은 날씨예요. 비 까꿍! 까꿍! 기분이 살짝 비틀어졌네. 이모 삼촌들 안녕하세요. 누굴리에요. 누굴리에요. 네.
엄마? 뭐해? 어? 도리도리 하는 거야? 음악이 신나? 여유가 느껴지는데? 생후 70일? 80일쯤 다 되었을 때 프레베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꼭 이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내 친구 푸푸라는 내용의 동화책이에요. 오늘도 한번 읽어봐 줄게요. 르블리, 자, 책 읽어줄게. 내 친구 푸푸예요. 푸푸를 안으면 기분이 좋아요. 어디를 가든 나는 푸푸의 손에 꼭 잡고 가지요. 세수를 할 때에도 푸푸는 나와 함께 있어요. 다른 친구들도 많지만 나는 푸푸가 가장 좋아요. 밤이 되었어요.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방 안이 깜깜해졌어요. 무서운 그림자도 나타났어요. 하지만 푸푸만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푸푸와 함께 놀면 깜깜한 밤에도 신이 나요. 아, 이제 잠이 와요. 아, 졸리다. 내 친구 푸푸야 잘 자. 우리 루아도 잘 자. 사랑해. 내 친구 푸푸. 엄마가 내일 또 읽어줄게. 루블리 이모 삼촌한테 인사할까? 이모 삼촌들 굿나잇. 내일 또 만나요. 빠빠이.